있고요. 깨어붙이면 젖혀서 살아 있습니다. 뭐 폐도 나지 않고. 그래서 이 장면은 그냥 젖혀두고 이 붓자가 두면 가장 쉽게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완벽한 두 눈만 내면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네. 참 어렵죠? 자, 지금 사완의 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끝내기의 맥입니다. 네, 바둑에서 끝내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요. 네, 끝내기라는 건 항상 인생에서도 마무리듯이 모든 걸 마무리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잘 돼도 끝내기에서 자꾸 손해를 보다 보면 역전패를 당합니다. 네. 그래서 끝내기가 또 중요합니다. 네, 끝내기는 뭐 한두 집에서 많게는 열 집 넘게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몇 번 이어지다 보면 또 역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문제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좀 쉬운 겁니다. 네. 쉬운 거지만 그냥 넘어가기 쉬운 건데 흑선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젖혀 이으면 후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걸 보통 젖혀 있게 되는데 백이 젖혀 이으면 여기 두 집을 손해보게 되니까 그냥 젖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만 보더라도 여덟 집이 났습니다. 이렇게. 네. 여섯 집, 여덟 집. 그러니까 여기를 둘려면 이렇게 느는 게 좋은 수인데요. 그 이유는 그냥 들어가면은 막아서 여덟 집이 났습니다. 네. 그러나 백이 받질 않으면, 백이 받아주질 않으면 흙이, 이름을 끝내기 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끊는 수를 가장 먼저 생각하면 끊으면 이걸 자충수라고 합니다. 자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를 끊습니다. 딸 때 늘어갑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두어도. 예, 네, 몰아가지고. 이거는 뭐 큰일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끝나버리죠. 네. 네. 자, 그럼 붙였을 때 백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양보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게 되겠습니다. 이곳을요? 네, 그러면 단수, 단수, 단수니까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받으면 한 집, 두 집, 세 집, 넷, 다섯, 여섯 집. 아까는 여덟 집이 났었죠. 네, 두 집을 덕을 받죠. 이렇게 네. 막혀둔 돌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자기 집을 메꾸는 거니까요. 또 하나 들어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붙이는 맥을 하나 오늘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일산에 네. 붙이는 맥이 끝내기에서 두 집을 벌어들이는 그런 득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젖혀 있는 것보다는 늘어서 다음 수를 보는 그렇죠. 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죠? 만약에 상대가 받아준다면 두 집 득 받는데 두 집 득이라는 건 안 두고 다른 곳을 두면 백이 젖혀서 막고 있게 돼요. 좀 이야기가 네. 어려운데요. 그러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또 끊기니까. 네. 그럼 두 집을 손에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늘어두면은 옆 끝내기 두 집을 방지하고 또 석지 끝내기가 결국 된다고 봐야 돼요. 막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 굉장히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 모양도 이제 백이 젖혀왔어요. 흙이 대개 이렇게 둡니다. 일단 석점 잡는 데 만족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몰고 따내게 되는데 네. 이렇게. 그럼 몇 집이냐면 여기까지 여섯 집이 났습니다. 여섯 집이 났죠. 근데 여기서 조금을 더 공을 들이면 이 장면인데요. 덥석 막지 말고. 자, 여기서 막으면 이제 큰일 나요. 네, 그건 또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라 꽃놀이 팽아 나죠. 이렇게 몰아서 네. 따낼 때 모릅니다. 이게 많은 들어갈 백이 나왔어요. 수가 없네요. 네, 여기 있는 시간에, 있는 시간에. 백이 먼저 때 먼저 따게 돼서. 네. 큰일 납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고 정답은 이렇게. 무엇일까요? 약간 마늘 몰아 살짝 웅크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어야 되는데요. 그때 뒤로 꽉 이어줍니다. 저기는 안 두어도 되나요? 안 두어도 되죠. 못 들어갑니다. 네. 보세요. 여기를 들어가면 먼저 따내고 여기를 들어가면 먼저 따냅니다. 네. 이렇게 두게 되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곳은 지금 몇 집이 났나요? 이건 여덟 집이 났죠. 네. 하나, 둘, 셋, 여섯 집에 일곱, 여덟 집. 여기는 서로 못 들어가니까 네. 여덟 집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까 여섯 집 났던 자리가 네, 여덟 집이 됐네요. 두 집, 두 집 지금 득보는 네. 장면들인데 보통 아마추어는 안 그렇습니다만 프로바둑에서는 반집 승부가 나면 그건 하늘의 뜻이고 네. 한 집만은 운이다, 운이 한 실력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집을 손해보고 두 집 손해보면 벌써 넉 집이 차이가 끝나버리죠. 나죠. 여기도 그런 관계인데 자, 흑선입니다. 평범하게 여기를 몰면 이어서 이 모양도 여덟 집이 났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계산이 보여드린다면 여덟 집이 났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그러면 덤을 제하고도 한 집만 이기는데 네. 자, 여기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어서 이건 손해입니다. 네.
이건 똑같이 여덟 집입니다. 찔러도 따내야 되니까요. 따내거나 이으면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 자, 여덟 집인데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집이 줄어드나. 이제 목에 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목에 치면 일단 한 집을 따야 되고. 되죠? 네. 한 집 잡았습니다. 그리고 뭡니다. 그러면 이을 수가 없어요. 아, 이을 수가 없네요. 이으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곳을 네. 이어야겠네요. 이어야 되는데 따내고. 자, 그러면 또 100도 다시 따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집이 여섯 집밖에 안 났죠. 네, 서로가 따낸 돌들은 두 개가 다 똑같으니까요.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 집이 나네요. 두 집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두 집 두 집 오늘 묘하게 두 집 둘이 세 번째 승부를 보셨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하도 이런 목에 치는 거 하나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목에 치는 한 수만 배워주면은 두 집을 덮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중반까지 유리하다 생각해서 방심을 네. 해선 절대로 안 되겠어요. 그렇죠. 끝내기까지 끝까지 열심히 두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맥과 사활 그리고 끝내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네. 지난 26주가 완전 초보를 위했다면요. 네. 이번에는 초보에서 중급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시간이죠. 오늘의 수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수담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뭐 어린이들이나 또 어른들 네. 바둑을 실제로 두는 바둑들을 저희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은 어린이들의 대국입니다. 기력은 뭐 아마 3급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네, 박형태 군과 김민혁 군의 대국입니다. 네. 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바둑에서 실수해서 질 때는 기분이 안 좋지만 불게 승과될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바둑 실력을 쌓아서 5단까지 두고 싶어요. 처음에는 문제 푸는 게 더 어려웠는데 지금은 문제 푸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두는 게 더 어려워요. 앞으로 6단자가 될 때까지 열심히 많이 둘 거예요. 네, 두 어린이들의 대국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린이들의 대국에서 더 패기 있는 대국이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실전을 네. 보는 것이 보는 분들도 시청자도 실감이 납니다. 네. 아, 내 실력도 저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실수가 있어도 또 배우면 되니까요. 전혀 네. 부끄러워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없죠. 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초반에는 요즘에 초반 네. 30세는 9단인지 뭐. 9급인지 모른다 이런 격언도 있을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네. 요즘은 워낙 매체가 발달해가지고 공부들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골착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네. 여기 막 고수들이 쓰는 거죠. 자, 나를자를 받아주고 또 나를자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주었죠. 네. 여기서 바로 들어갔어요. 아, 보통 네. 정석은 이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가장 쉬운 정석. 네. 일립, 이전, 나를자. 한 가지 뜨는 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당해가지고 곤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밀고 들어오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밀고 들어오는 건 앞으로 항상 1, 2, 2전 두 칸이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제 넘어가고 싶습니다. 일단 바로 들어가는 거는요 나중에 끝내기 때 두어야 네. 되는 곳이죠. 이건 이제 안 받고 이렇게 네. 역습을 하면요 보세요. 이제 흙이 젖혀 있고 삽니다. 자,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어요. 살아도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여두면요. 네. 살긴 살아 세력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둔다고 치면은요. 이어서